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위스키, 아니, 와인, 아니, 오늘은 조금 특별한 녀석입니다. 위스키도 아니고 와인 쪽이긴 하지만 또 와인이라고도 할수 없어요. 자, 그치만 뭐 이름은 와인이니까. 자, 얘는요, 터니 포트예요. 터니 포트. 포트 와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와인 치고 30년 숙성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레드와인 뭐 오래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 숙성을 하진 않잖아요. 뭐 30년 동안 숙성은 하지 않죠. 숙성은 하지만. 그래서 얘는, 포트와인이고요. 포트와인이, 왜 제가 처음에 소개를 위스키도 아니고, 위스키는 아니죠, 확실히. 그리고 와인도 약간 아닌가, 뭐 와인이긴 하지만. 네. 왜냐면 여러분들이 포트 와인으로 올리면은 잘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스키라고 좀 뻥튀 쳐봤습니다. 자, 근데 또 완전 거기서 또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얘도 웃긴 게, 사실 오크통에다가 똑같이 숙성하잖아요. 그리고 30년 동안 하려고 하면은, 얘도 약간 주전 강화 와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와인을 하면은 오크통이 터져버리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숙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전 강화를 시켜가지고 20도까지, 아마 와인이 아마 7도인가, 그리고 12도인가, 7도인가, 그 사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얘는 주전 강화를 20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오크통에다가 이제 30년 동안 한 건데, 그래서, 여기서 오크 향도 약간 나고요. 나무 향이 조금 나고요. 끝맛에, 그 다음에 막 그렇다고 스파이스한 건 아닌데,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이랑은 조금 또 달라요. 아, 완전 다르죠. 그리고 주전 강화를 했기 때문에 당이 좀 셉니다. 그래서 레드 와인을 드시는 분이라면 느끼지 못할 그런 당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스 와인처럼 달긴 하거든요. 그만큼 달아요. 근데 또 걸쭉하진 않습니다. 아이스 와인은 조금 도수가 낮고 꿀을 먹는 것 같이 좀 걸쭉하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고 얇은데 답니다. 그렇다고 시럽당은 아니고요. 그러면서 술 맛도 조금 있고요. 약간 복분자, 잘 만든 복분자 같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소주 맛은 안 나고 오히려 더 되게 엘레강스하고 럭셔리한 느낌이 나긴 하죠, 맛에서요. 얘는 30년인데 아마, 제가 좀, 아, 그리고 가격 얘기하기 전에요. 이 포트와인은, 포르투갈에서, 만드는 와인인데요. 주전 강화와인. 자, 포르투갈이랑 저기, 스페인에서 만드는 주전 강화 와인이 있습니다. 제가 위스키랑 동떨어지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쉐리 오크, 쉐리 위스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위스키 좋아하시니까. 자, 그건 스페인에서 만드는 그 화이트 와인 쉐리 종, 그 화이트 와인 종류 갖고 만드는 거를 쉐리 와인이라고 하고요. 포트 와인은 레드 와인을 갖고 만들어가지고 불구스름 합니다. 불구스름 하고, 레드 와인 쪽에서 만드는 주전 강화 와인이에요. 그래서 보통 캐스크를 위스키 담을 때 쉐리를 많이 쓰지만, 그게 아마 색깔 때문에 그런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가끔가다 발벤이나 다른 데서 보면은, 가끔가다 리미티드로 폴트 와인 캐스크 피니쉬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얘를 담은 그 포트 와인 그 캐스크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요즘은 아이스 와인 캐스크도 있고요. 심지어 무슨 비어, 그러니까 맥주 캐스크에다가 담는 것도 있고 약간 그래요. 아직은 다 트라이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요즘 완전 그런, 심지어는 뭐지? 럼에다도 담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캐스크 종류가 하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제가 포트 와인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쉐리 와인이 뭐길래 대체 쉐리 오크 위스키가 이렇게 비쌀까 해서 시작해 본 건데, 사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쉐리 와인을 한번 사셔서 드셔보시면 맛이 없습니다. 위스키에서 은은하게 나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맛있는데요. 쉐리 와인이 아무래도 음식이랑 먹다 보니까 드라이한 게 많고요.
종류도 여러 가지라서 저희가 단 거를 안 해서 그런지 디저트 와인보다는 저희 음식이랑 곁들여서 먹는 거라서 드라이한 게 많아요. 반면에 어쩌면 포트 캐스크를 위스켓 안 쓰는 이유가 어쩌면 너무 또 달아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아이스 와인처럼 달지만, 그러니까 복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골에서 설탕 탄 복분자, 설탕을 타진 않았고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와인잔이 아니고 위스키잔으로 갖고 왔어요. 왜냐면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포트 와인을 즐겨 마십니다. 사실, 말씀드리자면은. 오히려 위스키보다도 포트 와인이 가볍게 즐길 수 있게끔 너무 좋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와인 드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왜냐면 와인한테는 이게 또 레드 와인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또 위스키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게 또좀 너무 달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약간 긴가민가해요. 그렇지만 이제 숙성 면에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위스키랑 그래도 가깝지 않나, 오히려. 왜냐면 포트 와인 캐스크도 쓰고 위스키에서 셰리 와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동떨어지지 않다. 네. 거의 뭐 저희가 뭐 캐스크뻘 되는 그런 애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얘는 이름이 이름도 말씀 안 드렸네요. 멋있게 생겼어요. 마크도 되게 멋있고요. 테일러 플래그에잇이라는 앤데요. 30년 됐습니다. 30년, 그리고 테일러 플래그에잇. 가격은 한국에서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포트와인이 아직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다도 올려주시고 하는데, 사실 얘가 와인 섹션에 있긴 하지만 따로 있거든요, 주전 강화로.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이걸 잘 모르셔서, 제가 볼 때는 모르셔서 안 가져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도 몰랐거든요. 위스키를 알다 보니까 쉐리 와인이 뭐고 포트 와인이 뭔지 그렇게 찾아가지고 한번 마셔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찾은 거기 때문에 약간 디저트 와인 쪽이랑 가까워요. 와인 드시는 분들은 디저트 와인 드시려고 레드 와인 드시는 것보다는 고기나 이렇게 음식이랑 곁들여서 드시려고 와인을 드시기 때문에 요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스 와인처럼 이름은 포트가 더 알려져 있는 건데 마케팅이 안 돼서 그런지 하여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한국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테일러 플래그에잇이요. 얘 같은 경우는 북미 기준으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750ml에다가 20도 알코올이고요. 그렇게 뭐 영국 뭐 마크가 있는 거 보니까 뭐 영국이랑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히스토리는 모르겠어요. 포르투갈이랑 영국이랑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영국 표시가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자, 얘는 가격이 북미 기준으로 한 15에서 16만 원 정도 합니다, 30년이. 그래서 10년도 있고요, 20년도 있고요, 30년, 40년까지 본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면 즐길 수 있는 정도, 한 7만 원 정도고요. 30년 정도 되면은 그거 7만 원, 약간 두 배보다 조금 넘는 거, 한 15에서 16만 원. 40년은 한 20만 원, 그렇게 팍팍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대량으로 그냥 해서 그런지, 그리고 위스키처럼 막 이렇게 관리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캐스크를 어디다 쓰던 거를 갖고 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퍼스트 필이기 때문에 그냥 묵혀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한번 트라이 해볼 만하다. 한번 꼭 트라이 해보세요. 20년이나. 요거 코스코에도 팔아요. 코스코에도 코스코 브랜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와인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대충 어디서, 그러니까 그 맛이 웃긴 게 위스키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한번 요거를 따서 한번 먹어볼게요.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냉장고에다가 차게 해서, 냉동실 말고요, 냉장고에 차게 해서 드시는 거를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달달합니다. 복분자라고 생각하면, 한국의 복분자주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당연히 복분자보다는 더 비싸죠. 하여튼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한번 30년 따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요것도 위스키랑 똑같죠. 이렇게 코르크로 막 돌려서 까는 게 아니고 위스키랑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딱 코크 떠가지고 이렇게 위에다 탁 캡하는 것도. 예. 그래서 제가 위스키 리뷰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드셔보시라고. 자, 색깔 한번 보여드릴게요. 터니 포트 와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터니 포트 와인은 이렇게 터니가 약간 갈색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약간 피색?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좀 갈색이 나온다. 그리고 완전 빨갛거나 그 레드 와인처럼 그런 색깔이 아니고요. 약간 루비 가면 약간 갈색이 좀 섞여 있는 루비색이라고 그럴까요? 약간 갈색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빨갛지만은 않습니다. 레드 와인처럼. 자, 향은 너무 아니 와인도 향이 있네요. 요거는 또 이렇게 숙성을 해서 그렇고 주정 강화를 해서 그런지 향이 납니다. 제가 위스키처럼 똑같이 마셔보는 겁니다. 향이 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트 와인 향이 많이 나고요. 네, 달달한 포도 주스나 혹은 포도 주스는 아니다. 쉐리 향은 아닙니다. 포트에 그냥 이렇게 와인의 단 맛이 단 향이 쫙 올라오고요. 약간 캐스크 향이 나는 것 같던데 너무 단 향이 너무 많이 치고 올라오니까 그 향이 조금 가려지긴 합니다. 보시다시피 걸쭉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얇습니다. 네, 테닌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어우, 정말 맛있습니다. 새콤달콤합니다. 새콤도 있어요. 새콤도 있고 입에서 그냥 그 침을 쫙 끌어준다 그럴까요? 지금 알코올 향은 거의 안 느끼고요. 오히려 입에서 딱 잡아준다 그럴게요. 근데 아이스와인을 혹시 드셔보신 분들은 자주 먹으면 이게 거의 꿀 먹는 것처럼 달아가지고 되게 좀 질린다고 할까요? 많이는 못 먹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단 건 아니고요. 결이 얇아요. 두껍거나 걸쭉한 거 아닙니다. 걸쭉하고 막 꿀 같은 게 아니고요. 스파이스가 조금 있어. 아주 조금. 그러니까 단맛 끝에 약간 씁쓸한 게 또 있어요. 그게 아마 오크 영향인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너무 괜찮습니다. 이거 그냥 모르겠어요. 술 잘 하시는 분들은 위스키 뭐 한 병 끝내시고 그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위스키 같은 경우는 너무 도수가 세서 많이는 못 먹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홀짝홀짝 많이 먹겠네요. 그리고 목을 넘기고 조금 있으면 이렇게 그 스파이스 있잖아요. 위스키에 그 향이 조금 올라와요. 오크 향이 있어요. 그리고 새콤달콤해요. 희한하게 새콤하네요. 새콤해. 뭐 얘가 포도니까 뭐 과즙향이 난다고는 당연히 과즙향이 나고요. 굉장히 새콤달콤합니다. 그러면서 얇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탕으로 모아주는 느낌. 그 다음에 뒷맛이 약간 스파이스가 조금 화한 게 있어요. 약간 그래서 쌉쌀하면서 끝맛은 쌉쌀하면서 처음 초반은 달고 새콤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30년 뭐 감이 안 오실 거예요. 30년이 뭐 위스키의 30년이랑은 차원이 또 다른 거라서 당연히 위스키 30년은 이렇게 못 따죠. 아마 엄청 비싸서 쉐리 뿜뿜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0년 하면은 보통 뭐 100만 원 넘겠죠. 맥켈라는 뭐 200만 원이 넘으니까. 네. 그래서 30년이라는 숫자를 딱 보고 이거 괜찮다. 내가 언제 한번 30년 따보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습니다. 마치 당금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포도 당금주. 자, 제가 요게 20년입니다. 요게 제가 말씀드렸던 7만원 정도. 제가 요것도 한번 비교 시음을 한번 해드릴게요. 과연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년이랑 30년이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어요. 20년도 굉장히 오히려 접근성이 편해가지고 20년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색깔 보여드릴게요. 아유, 거의 비슷해. 이거 뭐 이거 오히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히려 붉은색이 20년, 여기가 20년이거든요. 붉은색이 20년이 좀 더 세고요. 둘 다 터니포트죠. 30년이 오히려 조금 더 갈색빛이 있습니다. 더
빨개지는 게 아니고 더 브라운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기하네요. 30년에서는 오히려 더 위스키 같은 향이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 그 오크 향이 조금 올라와요. 그러니까 얘가 더 단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포도 향으로는. 그래서 얘도 코를 대고 있으면 조금 오크 향이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오크 향 플러스 약간 쇠향? 쇠향이라고 약간 이렇게 아 그 무슨 향이라고 그래. 하여튼 쇠향, 쇠 같은 그런 맛인지 향인지 그런 게 약간 올라옵니다. 그게 코포인지 뭔지 하여튼 이거랑 비교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은 오히려 얘가 위스키 같다. 왜냐면 여러 향이 있어요. 그 나무 향에서 올라오는 거 약간 쇠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쇠 향도 좀 나고 메탈 같은 뭔가 있어요. 그 다음 철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다음에 당도 올라오고 이런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오크 향이 좀 있고요. 어우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아 제가 이럴 때마다 또 고민이 많이 가네요. 여기가 더 달고 단향이 더 빨리 올라오고요. 다른 향도 같이 올라와요. 나무 향도 여러 가지가 같이. 오히려 30년을 따면 위스키를 즐기는 것 같다. 향도 괜찮기 때문에 향이 재밌어요. 30년 같은 경우는 복잡합니다. 20년 같은 경우는 똑같은 향의 결이긴 한데 조금 당이 올라오고 오크 향도 올라오지만 그런 철분 향이나 뭐 좀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좀 없어요. 맛에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맛은 달고 오크 향보다는 뒤에 있긴 한데 답니다. 단맛이 중점적으로 돼 있어요. 포도당 포도당은 아니지만 어쨌든 포도의 그 단맛이 나고 새콤달콤하다기보다는 좀 달콤한 향이 있지만 새콤이 있긴 한데 되게 희미하게 없어져요. 당이 조금 더 세다. 술 맛은 잘 못 느끼겠는데 맛있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결론할게요. 맛있습니다. 얘는 맛있고요. 맛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자, 반면에 얘는 이거를 마셔본 후에 확실히 얘는 새콤달콤 조금 당이 좀 달라요. 얘는 좀 새콤한 맛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30년을 하면 그렇게 되나? 그리고 여기는 위스키처럼 뒤에 스파이스가 좀 있기 때문에 맛이 복잡합니다. 이게 오히려 이렇게 위스키 컵에다 마시면은 약간 위스키 같은데 그러니까 쉐리에다가 아예 풍덩 빠뜨린 쉐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와인통에다가 풍덩 빠뜨린 위스키인가? 이런 느낌? 근데 20도기 때문에 그런 알코올이 세가지고 이런 맛은 아니에요. 근데 괜찮아요. 20도인데 새콤달콤하고 철분 맛이 약간 있는 것 같고 스파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와인에서 이런 맛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은 이거 뭐 위스키랑 비슷하다고 해도 괜찮겠죠? 여러분 한번 드셔보시라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연히 포트 와인이에요. 되게 복잡하다 맛이. 그래서 오히려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게 싫어할 수도 있어요. 30년은 반면에 20년은 스파이스가 있고 좀 매운 스파이스가 조금 있고요. 그다음 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얘가 조금 더 얘가 더 달긴 하지만 얘는 복잡하니까 여러 맛을 느낄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달고 스파이스가 조금 뒤에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디저트 와인으로 얘가 호불호가 안 갈릴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가격은 두 배지만 그 이유가 더 달고 그래서가 아니고 오히려 더 철분 맛도 그 철분 맛이라고 그냥 할게요. 약간 쇠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맛에서 그것도 있고 오크도 있고 여러 가지 향이 복합적으로 나가지고 오히려 위스키 드시는 분들이 맛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즐길 때는 얘가 좋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디저트 와인으로 호불호가 없이 가격도 적당하고 굉장히 접근성도 좋고 맛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럿이서 같이 마실 때는 요게 나을 것 같고 만약에 좀 이거의 맛을 음미하고 싶으면은 조금 고숙성이 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만 왠지 30년은 같이 마시면은 조금 복잡할 것 같아요. 좀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맛이 여러 맛이 있기 때문에 한 맛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 같이 그냥 잘 모르고 술 모르시는 분들이랑 같이 즐길 때는
20년 요거가 굉장히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맛이 너무 그냥 간단해요. 달고 맛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포트와인이거든요. 오늘 주인공은 30년이지만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다른 메이커도 많아요. 한국에서는 K로 시작하는 뭔가 하나 있던데 하여튼 그 포트와인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터니포트예요. 포트와인이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빈티지 포트도 있고요. 뭐 레이바틀 포트도 있고 하여튼 다 다른데 그 중에서도 터니포트가 조금 위스키 쪽으로 가깝습니다. 왜냐면은 숙성 년수도 정확히 적혀 있고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있고요. 맛도 30년 되니까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것들이 위스키에서 많이 느껴보던 그런 맛이에요. 다만 이제 얘가 40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입에 머무르는 시간은 짧아요. 이렇게 깊고 맛이 그냥 이렇게 그 맛이 길게 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맛있습니다. 달아서 맛있습니다. 네. 단 거 싫어하신 분들은 뭐 혹은 저는 쉐리 진득하게 담긴 위스키를 좋아하거든요. 쉐리. 그러니까 진득한 맛. 예를 들어서 지금 맥켈런 18년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진 않지만 그것도 진득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글렌드로낙을 제가 넌칠 필터로 21년을 먹어봤거든요. 어우, 저는 쉐리 진득한 게 좋더라고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두 개. 네, 그런 쪽 좀 한번 드셔보시면은 감이 오실 겁니다. 이게 쉐리나 혹은 포트 캐스크에서 하는 게 이런 맛이 잡히는구나를 딱 아실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한번 제가 적극 추천해드리는 술 두 병이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고 포트와인도 한번 시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술, 좋은 위스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십시오.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